잃어버린 양의 찾은 착한 목자. 누가 보고온 12장.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착한 모상 대해 주셨어요. 양들이 떠나 혼자 멀리 가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다른 친구들에서 멀리 쫓아줬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매매 양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양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기 제만 목적이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뒷번에 있다가 사자가 나타나면 죽거나 다칠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주 이상하다. 몇 마리인데 몇 번이나 다시 세어봤어요. 그의 영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저는 자기의 양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착한 목자는 다른 양들을 도와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었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목자는 팔로 양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양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에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 마가복음 10장.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가 아빠 되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마가 아빠일 때 야단을 쳤어요. 왜 안 되냐는 거죠? 엄마가 아빠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 축복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엄마가 아주 컸어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아이들 나에게 오는 것을 가려막지 말겠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와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이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셨어요. 아이들은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의 무릎을 안고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누구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아이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한다.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